가면. 우와, 건물이 전부 빨개. 중국 같다. 차이나타운이에요. 해외여행 분위기라도 내볼까 해서요. 그럼 이제 중국집 가는 거야? 그럴까요? 그럼 짜장면 먹으러 가요. 중국에는 짜장면이 없다는 거 알아요? 중국집 요리인데 중국에 없다고? 정확히는 짜장미엔이라는 비슷한 음식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짜장면은 안 돼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기 위해 여행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아, 뭐야? 중국 요리도 아닌데 왜 중국집에서 팔아? 중국 화교가 한국에 와서 짜장면을 팔았고 그게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발전된 게 지금의 짜장면이거든요. 맛있게 드십시오. 와, 맛있겠다. 전 짜장면은 비빌 때 가장 기분이 좋아요. 점점 까매지는 면을 보고 비비는 소리를 들으면 와, 군침이 돌아요. 입에 짜장 묻었다. 나도 묻었어. 응? 어디? 어? 소매로 닦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짜장은 옷으로 닦아도 돼. 짜장면 이야기. 정말 밀가루만 먹는 날이 있었어요? 네. 1969년부터 1976년까지 쌀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혼분식 장려 운동으로 다른 곡식을 섞어 밥을 짓거나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했대요. 특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분식의 날로 정했고 오전 11시부터 5시 사이에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해요. 좋겠다.